이번에는 하성룡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장의 검찰 소환 소식입니다. 하 전 사장이 오늘 오전 9시 2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성룡 전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배경이 뭡니까? 네, 하성룡 전 카이 사장은 오늘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예. 하 전 사장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5년간 사장으로 있으면서 경영비리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 전 사장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 부품 원가를 부풀려서 100억 원 가까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연임을 위해 항공기 개발 사업 부문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고 측근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이나 언론인, 지자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직원 10여 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하 전 사장은 지난 7월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카이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하 전 사장 조사에 앞서 카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그중 채용 비리를 관련해서 하 전 사장이 직접 유력 인물들의 친인척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을 상대로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시아경제TV 김준호입니다.